다양한 동물의 생태를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과학관역 동물원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 안타까운 현실에 방송이 끝나고도 저는 무거운 마음이 가라앉지가 않더라고요. 네. 오늘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 더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어떤 네, 이야기죠? 이번 시간에 범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얼마 네. 전에 이 범고래가 동해 연안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소식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죠.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당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 범고래 암수 한 쌍이 강원도 삼척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고래 두 마리가 차례로 물을 뿜으며 푸른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뿔처럼 솟은 커다란 등 지느러미와 몸통의 선명한 흰색 반점. 돌고래과에서 가장 큰 종인 범고래입니다. 멋진 범고래들. 와우, 잘생겼어. 어우. 네, 네, 저 인터뷰하신 분의 목소리가 들뜬 목소리가 네.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 그대로 뉴스가 될 정도면 범고래가 우리 연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주 드문 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안은 범고래의 서식지가 아니어서 네. 이렇게 직접 목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이 범고래가 이렇게 우리 연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이 지난 3월에는 경북 울진에서 어미와 새끼 범고래가 발견이 됐는데요. 다 자란 암수 범고래가 우연히 포착이 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새끼와 함께 있는 어미 범고래는 무려 16년 만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혹시 우리 연안이 범고래의 서식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럼 강원도 삼척 앞바다, 지난 3월엔 경북 울진. 네. 그럼 세 번 모두 동해에서 포착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 두 번째로 발견됐던 것은 전남 여수 돌산도 앞바다였는데요. 네. 네. 안타깝게도 이 범고래는 그물에 걸려서 죽은 채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범고래의 서식지가 아닌데 우리 연안에 이렇게 출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먹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네. 동해에는 이 범고래가 즐겨 먹는 물개라든지 뭐 돌고래류 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범고래는 원래 우리나라 북동 쪽에 있는 오호츠크해에서 주로 사는데요. 이 먹이들을 따라서 동해 쪽으로 아마 서식지를 넓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연안에 이렇게 범고래가 살게 되는 건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범고래가 먹는 먹이의 종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연안에 이 범고래가 살고 있다면 우리 바닷속에 포유류 종의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 영상들을 보니까 뭔가 범고래는 좀 친숙한 동물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프리빌리라는 범고래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뭔가 친숙한, 친근한 동물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잘 네, 알고 계시네요.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인상적이셨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짧게 한번 영화를 감상을 네. 해보시죠. The space you breathed in. And the freedom. It's your family. It takes a special friend. Willie doesn't have a problem with me. The greatest adventure of the summer. 와, 그 어렸을 때 봤던 감동이 다시 좀 전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특히 마지막 장면, 소년의 위를 탁 올라가면서 자유를 찾는 그 장면이 인상적인데 참 소년과 범고래가 교감하는 장면이 좀 신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소년과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네.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윌리 역을 케이코라는 범고래가 맡았습니다. 미국 해양공원에서 수족관 안에서 이 공연을 하던 고래였는데요. 영화 출연 이후에 엄청난 유명세를 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케이코를 바다로 돌려보내자 이런 운동을 펼쳤습니다. 네. 이후 케이코는 실제로 자연으로 돌아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야생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사한 지 2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유, 금방 죽었군요. 네. 네. 잘 알려졌던 만큼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겠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영화 속 범고래 이미지만 보면 범고래가 좀 똑똑하고 온순한 동물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사실은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친구처럼 온순하게 네. 근데 이 다정다감한 동물로 나오는데요. 사실 이 범고래는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아. 상어나 물개 같은 동물들은 물론이고요. 돌고래라든가 뭐 다른 종류의 고래까지도 잡아먹기 때문에 킬러 웨일이라고 해서
뭐 살인자 고래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바닷속의 깡패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네. 한다고 합니다. 정말 같은, 최상이네요. 네. 같은 고래를 잡아먹을 정도면. 돌고래 고래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네. 제가 알던 윌리와는 좀 다른 이미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몸집이 좀 크고 그래서 자유롭게 사냥이 가능한 걸까요? 네, 이 몸 길이가 수컷의 경우는 기본 7m 정도에서 뭐 크게는 10m까지도 자라고요. 네. 몸무게도 10톤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덩치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이 범고래에게 아주 독특한 사냥 기술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해변 돌진이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네. 말 그대로 이 해변으로 순식간에 돌진해서 이렇게 헤엄 연습을 하는 새끼 바다사자를 낚아채는 겁니다. 네. 아, 정말 해변으로 돌진해서 오, 네. 지금 새끼 바다사자를 낚아채네요.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해변으로 올라가게 되죠. 저 범고래가 모래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먹잇감을 사냥한 다음에 바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물속에서만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변까지 나와서 네. 사냥을 하니까 이런 공격 방법을 해변 돌진이라고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정말 이 영화 속의 윌리는 어디가 그런지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정말 살벌하네요. 네, 좀 사납게 보이죠. 네. 이 범고래가 집단 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많게는 4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이렇게 먹이 사냥도 집단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주로 어미나 할머니와 같이 암컷 범고래가 사냥을 이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미들이 먼저 예행 연습을 합니다. 해변으로 한두 번 정도 먼저 가서 이 해변의 표면과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등지느러미에서 꼬리로 이어지는 이 강한 근육을 이용을 해서 튕기듯이 아까 보신 것처럼 순간 속도 30km 정도로 해변을 오르게 됩니다. 네, 아, 영화를 봤을 땐 참 귀엽고 온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온순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네, 저렇게 공격하면 바다사자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이 범고래 입장에서는 또 무리 생활을 하는데 성체가 네. 하루 평균 225kg 정도의 먹이를 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함께 먹을 만큼의 양을 사냥하려면 네. 또 저렇게 힘을 합쳐서 먹잇감을 잡는 일이 또 중요할 수밖에 네. 없습니다. 네, 덩치가 큰 만큼 먹이도 아주 많이 먹네요. 거의 성인 남자 3명을 하루에 먹는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끔찍한 비유인데요.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사냥법을 보면 정말 범고래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범고래의 IQ가 80에서 90 정도로요. 네. 동물 가운데서도 굉장히 똑똑한 편에 속합니다. 네. 이 해변 돌진 외에도 범고래의 사냥법을 이렇게 지켜보면 무리가 돌아가면서 고래를 물속으로 집어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질식을 시킨다거나 아, 그래요? 네. 네. 또 빙산 위에서 쉬는 이 바다사자를 잡기 위해서 먼저 한 마리가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 바다사자가 네, 그렇죠. 네. 그럼 바다사자가 미끄러져 내릴 때 다른 범고래가 돌진을 해서 이 바다사자를 사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능이 높아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굉장히 똑똑하지만 또 잔인한 동물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하지만 이게 동물들 세계의 순리겠죠. 맞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치밀하게 함께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 보니까 협력이 아직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요. 또 무리끼리 네. 힘을 모아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뭐 겁낼 게 없겠죠. 네. 특히 수컷 범고래의 경우는 이렇게 무리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른바 고독사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사람처럼 혼자 외롭게 살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죠. 있군요. 혼자 살다가 죽게 된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영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이 범고래 무리를 40년 넘게 관찰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무리에서 떨어져 생활하는 범고래가 무리 생활을 하는 범고래에 비해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3배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범고래가 협동심이 강한 동물이다 보니까 먹이나 뭐 기후 등에 대해서 서로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이런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고래와의 교류가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 혼자서는 살아남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혼자 죽게 되는 겁니다. 네, 이 집단 생활의 대표적인 동물인 만큼 이 범고래에게 이 집단은 그 무리가 아주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네, 사람처럼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범고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이제 범고래가 우리 연안에도 자주 나타나고 좀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범고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니까 더욱더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연안을 헤엄치는 이런 범고래 모습을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